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저번 주에 공부를 하면서 거의 지금 오늘 이제 진도 나갈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조금 약간 불편함을 느껴서 그거를 조금 나름대로 해소를 하려고 뭐 이것저것 찾아보고 뭐 어느 부분을 알아야지 이걸 해소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여러 부분을 찾아봤는데 그게 쉽게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오늘 스터디 막바지 부분에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 스터디는 이제 어제 아니, 저번 주 스터디 마지막 부분에서 이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이루어진 함수에서 극한의 그 엄밀한 정의를 통해서 어떻게 이거를 증명을 할수 있을까? 제가 이것도 결국은 이제 기울기를 찾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그냥 조금 대충 어떻게 보면 대충 말씀드리고 넘어갔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이 함수를 보시면 그냥 x제곱 함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x제곱 함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함수 이런 식으로 그려진 함수일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이제 x가 양수일 때만 그냥 임의로 그려놓은 거고 다 그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진 함수일 텐데 여기서 이제 x가 3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x가 3으로 갈때이 함수 값이 9로 다가간다는 것을 증명하여라. 아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울기를 찾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함수를 자세히 보시면, 어쨌든 극한의 엄밀한 정의에서, 먼저 이제, 입실론을 제시를 하면, 그 입실론 영역에 들어가게끔 하는 델타를 제시를 할수 있어야 극한이 정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저희를 이제 좀 뭐라 그러지? 계속 입실론을 최대한 작은 입실론을 계속 제시하는 사람이 이러한 간격의 입실론을 제시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 들어가게끔 하는 이제 델타를 찾아서 제시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제시를 할 거냐라고 보면 일단 입실론은 여기랑 여기랑 똑같잖아요. 이 입실론은 하나의 값을 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 간격이랑 요 간격이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의 기울기에 따라서 입실론은 같더라도 거기에 해당하는 이 x축에서 이 간격은 각각 다를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 함수에서 여기에 기울기가 더 가빨라요. 그러니까 x가 조금만 증가를 하더라도 y는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얘는 상대적으로 x가 동일한 값으로 증가를 하면은 좀 y의 값은 덜 증가가 돼요. 기울기가 더 완만하니까 요거 두 개를 따져봤을 때 그래서 이 똑같은 입실론이 주어졌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델타들은 값이 달라질 텐데, 이 예시 함수로 보면 델타 1이 델타 2보다는 작을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울기가 더 크다 보니까 입실론이 똑같은 값으로 주어지면, 여기에 기울기가 더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델타 2보다 여기에 해당하는 델타 1이 더 작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뭐 상대방이 이 입실론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입실론 영역 안에 들어가게 하는 델타를 제시 그거를 이 상황에선 델타 1으로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델타 2로 제시를 하면
델타 2가 델타 2로 제시를 하면 델타 2의 영역은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네. 여기에 요 입실론에 들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델타 1을 제시를 해서 델타 1은 예를 들어서 요만큼이잖아요. 요만큼이면 델타 1으로 제시를 하면 충분히 이제 상대방이 제시한 입실론 안에 들어가게끔 하는 델타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곱선 함수더라도 결국은 이제 기울기를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대방이 여기서 이제 9로 다가가게끔 하는 이 함수에서 이 근방에서 이제 x 값이 증가를 할 때, x 값이 오른쪽으로 갈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냐, 아니면 요 부분에 더 기울기가 가파르냐를 조사를 해서 더 가파른 기울기의 값을 참조를 하는 델타원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은 일단 이제 델타원이 우리가 찾는 델타라는 걸 알았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 그림의 입실론이라는 거는 조금 뭐 그림만 봐도 상대적으로 좀커 보이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제시하는 입실론은 계속 그것보다 더 작고 아주 극소의 작은 값의 입실론을 계속 제시를 할 거예요. 그럼 입실론이 지금 예시에서는 요거였지만 뭐 요만큼의 입실론을 제시도 해보고, 그러니까 요만큼의 입실론 제시해보고 계속 입실론 줄여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로 이제 입실론을 줄여 나갔다고 할때 여기서 여기에 이 기울기는 맨 처음에 이 입실론의 기울기보다는 더 작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x가 1로 가면 갈수록 기울기는 더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더 작은 입실론을 제시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해당하는 이 입실론의 기울기보다는 더 작아질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보수적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잡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x가 1로 갈 때, 그러니까 y가 요 값을 기준으로 위로 갈 때, 기울기가 점점 더 커지니까 그냥 상대방이 극한의 이제 작은 값을 제시를 하더라도 그걸 만족시킬 수 있는 델타 값을 찾기 위해서 그냥 보수적으로 여기가 10이라고 할게요. 보수적으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보수적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이 4로 변할 때, 그럼 얘는 x의 제곱이니까 9가 16으로 변하잖아요. 16이 한 여기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얘의 기울기는 삼각형이 더 커지겠죠? 16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1이 되고, 9-16이니까 여기는 7이 될 거예요. 그럼 이큰 삼각형의 기울기가 이제 7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델타를 그냥 7분의 1 입실론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주 보수적으로. 그럼 7분의 1 입실론으로 잡아버리면, 그러면 여기 이 입실론이 이제 입실론을 7로 한 것보다 이 입실론을 점점 더 작은 값으로 제시를 하게 되면, 얘는 점점 더 입실론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기울기가 7보다는 작아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냥 우리가 델타를 7분의 1로 잡아버리면 입실론을 아주 작게 상대방이 제시를 하더라도
그냥 7분의 1 입실론이 델타다라는 걸 제시를 하면은 그거 상대방이 제시를 하는 그 입실론보다 더 작은 값으로 수렴하게 하는 델타가 만족이 되는 거거든요. 혹시 좀 설명을 제가 좀 쉽게 못한 것 같은데 혹시 여기서 이해 안 되시는 분 있나요? 네, 일단은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델타를 이제 7분의 1 입실론으로 잡아버리면 입실론이 어쨌든 입실론보다 상대방이 이제 작게 제시하는 입실론들은 거기에 대한 델타는 그냥 7분의 1 입실론이야 라고 던져져 버리면 얘가 입실론을 얼마나 뭐 극소로 작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델타를 7분의 1 입실론으로 던져 버리면 얘가 제시하는 입실론 안의 영역에 충분히 들어오는 델타를 제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입실론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여기에 해당하는 이 삼각형의 기울기는 더 완만해질 거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7분의 1 입실론으로 잡으면 요것보다 작은 입실론들은 해결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입실론을 뭐 예를 들어서 뭐 10으로 제시를 했어. 그럼 19야. 그럼 입실론을 9로 크게 잡은 거거든요. 그 이거는 사실 뭐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면 입실론을 9뭐 이렇게 잡으면 그냥 어쨌든 이제 그 입실론을 9로 잡아버렸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이제 16으로 잡았을 때가 이제 7이었잖아요. 여기를 만족하는 게 이제 7이었는데 델타가 7분의 1로 잡아버리니까 델타를 그냥 1로 잡아버리면 이 16보다 크게 제시하는 입실론에 대해서는 그냥 델타 1이야. 델타 1로 해. 네가 입실론을 7보다 크게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냥 난 델타 1로 다, 너의 조건을 만족시킬 거야. 라고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입실론을 뭐 7보다 크게 잡았다. 그럼 나 델타 1로 할래. 델타 1 가지고 계산해봐. 그럼 너가 제시하는 조건에 다 만족이 돼. 라고 하는 거고. 아니면, 그보다 작은 값으로, 이제, 16보다 그러니까, 입실론이 7보다 작은 값으로 제시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응하는 내 델타는 7분의 1 입실론이야. 라고 해버리면,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에 다 만족하게 되는 델타를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제가 좀 설명을. 좀 자세히 해보겠다고 했는데, 좀 내용이, 네. 좀 단계적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곡선인 경우에는 첫 번째로, 여기가 지금 L이잖아요. 극한가. 그 L 주변에서, 이제, X가 오른쪽으로 갈때이 함수의 기울기가 가파른지, 여기서 이제 X가 왼쪽으로 갈때이 기울기가 가파른지 먼저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가파른 쪽을 택하고, 그 기울기를, 입실론을 예를 들어서 이 입실론이 뭐, 지금은 X가 3에서 4로 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9에서 16으로 변하겠죠. 그래서 입실론을 임의로 가파른 쪽으로 여기서는 7로 잡은 거예요. 입실론을 임의로 잡았어요. 임의의 입실론을 7로 잡으면 그러면 그 입실론을 7로 제시를 했을 때 여기에 이 케이스에 만족하는 델타는 1이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요거를 이제 이거 요 요거를 삼각형으로 크게 그려보면 이 값을 이제 7로 제시를 한 거잖아요, 입실론을. 그러면 방금 이제 봤듯이 계산을 직접 해봤잖아요.
이 x제곱이니까 3에서 4로 변할 때 얘는 이제 뭐야 9에서 16으로 변했으니까 얘가 3, 4니까 여기가 1을 대고 이때는 네가 입실론을 7로 제시를 하면 그냥 델타를 1로 제시를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 1의 델타 값을 가지고 있는 요 값들이 여기 얘가 7로 제시한 여기에 다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입실론을 크게 잡았을 때 기울기가 7분의 1이니까 그냥 입실론이 상대방이 제시하는 입실론이 7 이하일 때 그럴 때는 이제 델타 값을 7분의 1 입실론으로 잡자. 왜냐하면 입실론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삼각형의 기울기는 더 완만해질 거고 그럼 보수적으로 그냥 입실론을 요곳의 기울기의 7분의 1 입실론으로 잡았으니까 여기를 만족하는 델타는 훨씬 더 작아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상대방이 제시하는 입실론이 7보다 작을 때는 요거의 델타로 제시를 해서 그 조건에 만족시키게 하고 만약에 입실론을 7보다 큰 숫자로 제시를 했다. 그러면 그냥 델타를 1로 통일해 버리는 거예요. 너가 입실론을 7보다 큰 숫자를 제시를 하면 난 그냥 델타 1로 제시를 할 거야. 그러면 무조건 이제 상대방이 제시하는 입실론에 만족하는 델타 값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너가 어떤 입실론을 제시를 하든 거기에 만족하는 델타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곡선의 함수더라도 어쨌든 기울기는 찾는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문제 풀이를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뭐 어쨌든 복잡한 함수더라도 뭐 곡선으로 되어 있는 함수더라도 어쨌든 그 극한 값의 주변의 기울기를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할 수만 있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적당한 델타를 잡을 수만 있다면 극한의 증명 문제는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은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근데 책에는 그런 식으로는 설명이 안돼 있고 그냥 뭔가 대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수적으로 그냥 푸는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근데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기로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거는 좀 약간 그냥 외우는 것밖에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좀 기하적으로 풀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푸는 게좀더 이해를 하기 쉽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관련한 뭐 비슷한 내용이 있나 유튜브로 좀 찾아보니까 뭐 비슷한 논리로 푸시는 이제 뭐 유튜브 뭐 수학을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기울기를 생각해서 푸시는 게, 좀더잘 이해를 할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울기로서 이 증명에 관한 문제는 설명을 드린 거고, 네. 그 밑에는 제가 그거 지금 설명드린 거를 그냥 쭉, 풀어서 그냥 설명을 쓴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좀, 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저는 좀 명확하게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로도 설명을 하려니까 이게 예, 설명하는 게좀 쉽지가 않네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덧셈 법칙이거든요. 저희가 앞에서 극한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뭐 극한이 존재를 하면 fx랑 gx가 있을 때, x가 a로 다가갈 때 fx의 극한이 존재하고, 또 gx의 극한이 존재를 하면, 뭐, fx 플러스 gx의 극한을 덧셈 법칙으로 갖게 할수 있고, 뭐, 곱셈도 갖고, 뺄셈도 갖고, 나눗셈도 갖고, 그런
극한의 법칙을 앞에서 정리로서 배웠는데,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하는 이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네. 저희가 이때까지 증명을 할수 없었던 이유가 극한의 엄밀한 정의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증명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 덧셈 법칙 증명도 어떻게 극한의 엄밀한 정의를 통해서 증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책에서 설명한 내용을 그냥 이제 써 놓은 거예요. 근데,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근데 이렇게 좀 증명을 하면, 이렇게 덧셈 법칙을 증명을 한다는 걸 알아도, 그게 우리가 극한을 이해한다는데,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걸 알면 좀더 극한에 대해서 우리가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건가? 라는 의문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걸 보고, 뭔가 직관적으로, 아, 그래서 이제 덧셈 법칙이 성립을 하는구나, 라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제가. 네. 그래서 일단은 책에서 나온 대로 설명을 드려보면은, 보시면, 일단 덧셈 법칙이라는 게 극한이 존재한다는 걸 가정하에, 덧셈 법칙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x가 a로 갈 때, 1이라는 값으로 극한 값을 가지고 있고, gx도 마찬가지로 m이 극한 값이 존재하면, fx 플러스 gx의 극한 값은 l 플러스 m이다. 이게 이제 덧셈 법칙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똑같이 이제 극한의 엄밀한 정의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 입실론을 또 제시를 해요. 입실론을, 임의의 양수에 대해서 입실론을 누군가가 이제 제시를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또 델타 값을 찾아야겠죠. 양수의 델타 값을. 그리고 그 델타 값이 요거면, 요게 만족을 하려면 fx 플러스 gx 마이너스 l 플러스 m이 입실론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게 이제 극한의 엄밀한 정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족을 하게 하는 델타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 설명이, 맞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일단 이 조건을 만족을 시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족을 시키냐라고 보면, 요 값이 요거잖아요.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게 절대값이 맨 바깥에 있고, fx 플러스 gx, 그 다음 마이너스 한 다음에 가로 쳐져 있고 l 플러스 m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순서만 바꾼 거예요. 마이너스 l을 요 fx 앞으로 땡기고, 그 마이너스 m을 gx 앞으로 땡긴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게 저는 그냥 한 가지 그러니까 증명을 하기 위한 스킬로밖에는 안 보여서, 이게 삼각 부등식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삼각부등식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뭐 a 플러스 b의 절대값은 a의 절대값 플러스 b의 절대값이다. 이게 이제 삼각부등식이거든요. 이거를 그냥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뭔가 그러니까 증명이 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만약에 제가 이걸 증명을 하려고 덤볐을 때, 과연 내가 이걸 생각을 할수 있을까? 라고, 되물어보면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삼각부등식으로 풀면서 이렇게 전개를 하는 거지? 하여튼 이렇게 증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 가지 스킬이지 않은가, 증명을 하기 위한? 이걸로써 뭔가 직관적으로 덧셈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를, 직관적으로는 뭔가 이해를 도울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증명을 할 때는 요 삼각부등식을 이용을 해서, 네, 요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fx-l의 절대값을 씌워주고, 그 플러스 gx, 아니, 마이너스 잘못 썼나요? gx-m의 절대값 씌워준 걸 더한 게요 값보다는 크거나 같다. 무조건 삼각부등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단 놓고 요 입실론에 대한 내용을 그 다음에 fx는 l값이 극한값이 존재하고 gx는 이제 n값의 극한값이 존재를 하니까 각각 델타 원, 그러니까 fx에 대한 이제 델타 값을 정할 때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요것만 놓고 보면 얘가 극한값이 존재를 한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너가 이제 어떤 의미의 양수인 입실론을 가져와도 거기에 해당하는 델타를 제시를 할수 있어라는 게 이제 극한값이 존재를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미 전제가 깔렸기 때문에 얘는 극한값이 존재를 한다는 게 이미 전제가 깔렸기 때문에 얘는 이 입실론을 어떤 극한의 작은 입실론을 가지고 와도 거기에 해당하는 델타 값이 무조건 있을 거예요. 그게 없다고 하면 얘는 극한이 있다고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얘가 이미 전제가 됐기 때문에 이 입실론. 그러니까 얘가 이 함수에서 제시를 한요 입실론의 2분의 1. 네. 이걸 2로 나눈 이 입실론에 대해서도 얘는 델타 값이 존재를 할 거니까 무조건. 어떤 양수, 작은 양수를 가져와도 거기에 해당하는 델타 값이 있으니까 그냥 여기에서 네가 제시한 입실론에 2분의 입실론을 가져왔을 때 거기 그 조건을 만족하는 델타를 그냥 델타 1이라고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GX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로 2분의 입실론을 만족하게 하는 델타가 존재하는데, 그거를 델타 2로 놓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여기서 제시를 해야 되는 이 델타를, 요 델타를, 델타 1하고 델타 2 중에 작은 걸로 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델타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그 델타가 요거를 만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봤듯이 요거보다 큰 값이 부등식을 써가지고 이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 델타로 이제 fx의 함수 값을 태워서 이제 마이너스 1을 하면 요게 이제 2분의 입실론보다 작다고 했잖아요, 앞에서. 근데 요게, 그러니까 델타 1하고 델타 2 중에 작은 값을 델타로 놓고, 그걸 델타로 선택을 하면, 그 델타는 요 fx-l의 절대값이 2분의 입실론보다 작게 하는 델타 값이에요, 앞에서 봤듯이. 그리고 요 값을 봐도, 이 델타 값은 gx-m 값이 2분의 입실론보다 더 작게 하는 델타 값이에요. 그러면 요걸 두 개를 더해도 입실론이잖아요. 그러면 이 값이 2분의 입실론보다 작을 거고, 이 값이 2분의 입실론보다 작을 테니까, 요걸 두 개를 더하더라도 입실론보다 작을 거잖아요. 그러면 요 식이 이제 만족한다는 거죠. 요 식이. 그렇게 되면, 이렇게 관계식을 쓸수 있죠. 앞에서 제시한, 원래식을 이렇게 맨 왼쪽에다 쓰고, 그 삼각부등식을 이용해서, 요거는 우리가 삼각부등식을 이용한 걸 만들어냈잖아요. 만들어낸 걸 요를 쓰고, 이 값이 이제 입실론보다 작으니까, 맨 오른쪽에 이제 입실론을 쓰면, 결국에는 요 값이 입실론보다 작다는 걸 증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만족하는 델타 값이 5라는 거예요. 이민 델타 1에서 델타 2 중에 작은. 그 어떻게 보면 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도 이제 처음에 이걸 증명을 봤을 때뭐책 읽듯이 이렇게 쭉 보면 이해를 못 했어요. 근데 이제 뜯어보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 뭐 조금 이해하는데 저도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책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극한의 엄밀한 정의를 배웠으니까 그 정의를 통해서 나온 식을 또 삼각부등식을 이용해서 이런 식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쭉 전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을 좀 들여서 이해를 하면은 뭐 논리적으로 맞아서 이게 증명이 된다는 걸 알겠는데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증명되는구나 라는 사실만 알게 됐을 뿐이지 사실 뭔가 네. 뭔가 직관적으로 더 이해를 높인다라는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덧셈 법칙 증명도 있고 뭐 뺄셈 아니면 뭐 곱셈 나눗셈 다 있는데 그게 다 뭔가 뺄셈 나눗셈은 보지를 못했는데 덧셈하고 곱셈 법칙 증명은 제가 봤거든요. 곱셈 법칙도 곱셈에 대한 또 삼각부등식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통해서 이런 비슷한 식으로 또 증명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잠깐 뭐 가져와서 설명 드릴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안 가져왔는데 한번 궁금해 보시면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하는 방법이 그래서 제가 뭔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뭔가 저는 이제 직관적으로 뭔가 이제 좀 마음에 와닿게 이해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뭔가 증명으로 들어가면 좀 직관과 멀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일단 점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약간 불편해져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그래서 이게 일단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증명을 하는 게 제가 거기 수질 채널에 그 기초 증명수업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이거든요. 뭔가 이제 수학적으로 서술하는 방법들. 수학적으로 어떻게 서술을 해서 어떤 이제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맞는 거를 기술을 할 것이냐. 그런 언어에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뭔가 이런 증명을 봐도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고 이해도가 높아지는 느낌이 안 들고 그런 걸까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뭔가 증명들을 여러 개를 보면 볼수록, 네. 일단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요번 주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뭐, 한쪽 극한이라는 개념도 나오는데, 이것도 어쨌든 한쪽 극한이라는 것도 극한의 엄밀한 정의를 통해서 또 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포맷은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보면은 좌극한이라는 것은 이제 x가 a로 다가갈 때 x가 이제 a로 다가갈 때 이쪽에서 다가간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극한 값이 존재를 하느냐라는 걸 이제 묻는 건데 여기 요 부분에서 그러면 그건 어떻게 또 엄밀하게 정의를 하느냐라고 하면 또 입실론을 제시를 해요. 입실론을 제시를 하는데 자극한이니까 여기에 대한 입실론을 제시를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니가 델타 값을 찾아서 제시를 해줘. 요 안에 들게끔 하는 x 정의역의 범위를 찾아서 제시를 해줘. 똑같은 논리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자극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실론을 어쨌든 제시를 하는데 그거를 X의 범위를 이렇게 잡았어요. A-델타. 그림을 좀 제대로 그릴게요. 이게 이제 FX라고 하면 똑같이 뭐 이게 이제 A일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L일 거잖아요. 그 왼쪽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입실론으로 제시를 하는데, 요 안에 해당하는 델타 값을, 너가 제시를 할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적은 입실론을 제시를 하더라도 요 안에 들어가게끔 하는 요 델타를
오히려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가게끔 하는 요 델타를 네가 제시를 할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임의의 이제 입실론에 대해서 x의 값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요 그림에서 보시면 x의 범위는 요게 이제 델타니까 여기가 이제 a마이너스 델타잖아요. 요 값이 그리고 요게 a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이니까 요 값을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요 사이에 있는 값들. 네. 그러니까 너가 이제 델타라는 걸 제시를 하면은 x의 범위는 요 사이에 있는 값들이 될 거잖아요. 그거를 이 함수를 태우면 요 입실론 안에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잡았어요. a-델타보다는 크고 죄송합니다. a-델타보다는 크고 a보다는 작은 요 범위를 x로 잡고 그 다음에 fx-l 네. 여기에 해당하는 요게 fx 값들은 요 값들이 되겠죠. 요 값들 마이너스 l 결국 이 입실론보다 이 값들이 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의 엄밀한 정의를 그냥 자극한에 대해서만 적용하겠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런 범위들이 다 달라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뭐좀 극한의 엄밀한 정의만 좀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네, 자극한에 대한 거는 그렇게 쉽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자극한의 정의고, 우극한의 정의는 뭐 비슷하겠죠? 우극한의 정의는 a를 잡고, 델타가 요만큼 잡혀 있으면, x의 범위는 a 플러스 델타일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입실론은 여기가 될 거고. 네. 그 개념을 아시면 요게 이제 그냥 자동으로 식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만족하는 델타가 존재하면, 네, 우극하는 이 L 값이라고 할수 있다. 라는 게 자극한 우극한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리고 무한극한도 사실, 네, 뭐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요 그림인데, F가 이제 파란색 선이거든요. 이렇게 쌍곡선이라고 해야 되나? 쌍곡선으로 이루어진 이 함수예요. 그러니까 F가 이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 그러니까 열린 구간이 이거거든요. 예. 뭐 닫힌 구간 열린 구간 할때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X는 실수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열린 구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 X 중에서 제일 작은 수는 뭐야? 라고 하면 답하지 못하잖아요. 2.00001이래야 라고 할 수도 없고 그거보다 저 작은 수가 계속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구간을 열린 구간이라고 하고 열린 구간 그냥 이렇게 된 거를 닫힌 구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x 중에 제일 작은 값은 2이고 제일 큰 값은 3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닫힌 구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f가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죠. 이제 구간이 뭐 이런 식으로 잡힐 텐데 그러니까 경계선에 해당하는 값은 포함하지 않는다. 아까 봤듯이 열린 구간처럼. 그런 열린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라고 할 때, 단 A 자신은 제외될 수 있어요. 극한 값이 존재를 하더라도 그 A 자신은 제외를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뭔데? 라고 하는 것은 임의의 양수 M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을 하는 거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한의 엄밀한 정의에서 사용되는 그 입실론이란 개념을 그냥 임의의 양수 M으로 어떻게 보면 바꾼 거예요. 근데 얘는 그 공격하는 이제 대상이
입실론으로 공격을 할 때는 뭔가 계속 극한의 작은 값으로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얘는 극한의 큰 값을 계속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극한의 큰 값을 계속 제시를 하면 그걸 또 만족하는 델타를 저희가 계속 제시를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 논리예요. 보시면 이거는 이제 똑같잖아요. 엄밀한 정리랑 어쨌든 이거 이 A가 여기에 있고 X-A니까 X-A가 이제 델타니까 델타를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X의 이제 범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가 M을 아무리 큰 값을 데려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공격하는 사람이 제시한 M은 요 값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저는 이거를 만족하는 델타 값을 제시를 하기 위해서 더 작은 이제 간격으로 델타 값을 제시를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함수 값은 M보다는 더 커질 거잖아요. 만약에 뭐 여기가 될 거잖아요. 그런 걸 계속 만족을 시키는 델타 값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또뭐 M을 그 다음에 이 값으로 상대방이 제시를 했으면 요것보다 더 작은 델타 값을 제시를 해서 이거에 대한 함수 값이 이 n 값보다 크도록 이렇게 계속 저는 델타 값을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가 이제 n을 아무리 큰 값을 제시를 하더라도 제가 이제 델타 값을 줄이면서 모든 의미의 양수에 대해서 그보다 큰 함수 값을 가지게 하는 델타 값을 제시를 할수 있어 라고 하면은 이 함수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무한극한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엄밀한 정의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하죠. 그냥 극한 값이 있다고 하는 정의와 이제 무한극한의 엄밀한 정의라는 것이 굉장히 비슷한데 이거는 반대로 계속 공격하는 사람이 계속 큰 값을 제시를 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델타 값을 계속 낮춰가면서, 델타 값을 계속 낮춰가면은 거기에 대한 함수 값은 이 함수에 의해서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그걸 계속 제시를 할수 있으면, 이제 그거는 이제 무한극한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네. 저는 이제 극한의 엄밀한 정의를 이해를 하고 나서 보니까 좀,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냥 개념은. 아, 이렇게 무한극한을 정의를 하는구나. 이건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는 이해를 한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연속성인데. 네. 일단 연속성에 대해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속성은 이제 그 리미트 fx가, x가 a로 갈 때, 리미트 fx는 fa일 때, 함수 f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식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이건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어쨌든 이렇게 쓴것 자체가 리미트 fx는 존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한 값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고 그거를 이제 요거 요식 요식으로 한 번에 쓴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썼으니까 FA도 정의가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A라고 하면 요 값은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값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이어져 있거나 아니면 뭐 여기에서라도 이 FA 값이 존재를 하거나 어쨌든 FA 값은 있다. 라는 거고 이렇게 썼으니까. 근데 마지막에 그 정의된 FA 값하고 이 극한값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직관적으로 이해한 거는 fx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a라고 하면 어쨌든 극한 값은 여기로 계속 다가가는 요게 이제 l이면 요 극한 값일 테니까 근데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거나 아니면 얘가 이제 엄한 값으로 여기에 존재를 하거나 뭐 여기에 존재를 해서 이 극한 값하고 f의 a라는 값하고 달라진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 극한 값하고 FA 값이 이렇게 같다. 네. 이런 경우라면 이제 연속이다. 라고 그 이해를 직관적으로는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소리죠. 뭔가 이제 끊어져 있지 않다라고 표현을 해도,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해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함수를 보시면, 얘는 어디에서 연속인가? 라는 거는 그냥 그림을 보고 저희가 지금 한 얘기를 직관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 그냥 뭐, 얘기를 해보면, 뭐, 엄밀하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요 사이에서 연속이겠죠? 여기서부터 1보다 작을 때, x가. 여기서 연속이고, 그리고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가 연속일 때고, 요 구간이 연속이고, 요 구간이 연속이고. 네, 이런 거거든요. 연속이란 개념은 뭔가 이제 끊어져 있지 않고, 쭉 이어져 있다라는 걸 연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엄밀하게 말을 하려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극한값과 다가가는 A라는 점의 함수값이 같으면 연속이라고 한다. 그렇게는 이제 엄밀하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쪽 연속이라는 또 정리가 있는데, 한쪽 연속은 그러니까 fx가 a 플러스 방향, x가 a 플러스 방향에서 a로 다가올 때, f 그 극한 값이랑, 그러니까 우극한 값이랑 a랑 같을 때, f는 a의 오른쪽에서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x가 이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할 때, a가 이제 1인 상황이죠. a가 1인 상황이고, 그러면 x는 이 함수의 우극하는 요 오른쪽에서 1로 계속 다가가는 상황이잖아요. 이 다가가는 상황일 때 극한값은 1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함수값도 1이잖아요. 이럴 때 얘는, 이 함수는 이제 1에서 우극한이 존재를 하는 거죠. 2에서도 존재를 하고 3에서도 존재를 하고. 근데 이 함수는 a가 1일 때 자극한이 존재하냐? 그러면 얘이 함수의 자 1일 때 1에서의 자극한은 0일 거잖아요. 극한값은? 근데 F1은 1일 거예요.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둘다 존재를 하지만 그 둘이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A가 1일 때 자극하는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한쪽에서의 연속을 말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개념은 사실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개념만 좀 놓고. 그래서 그걸 좀더 확장한 구간 연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할게요. 이런 함수는, 뭐 이런 식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을 이렇게 함수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런 함수가 어떤 구간의 모든 점에서 연속일 때, F는 해당 구간에서 연속,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기억해서 지워주시고. 그러니까 구간 연속이라는 거를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함수 f가 어떤 구간의 모든 점에서 연속일 때, f는 해당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한다. 네, 그걸 이제 구간 연속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이건 이제 그거, 문제인데, 이 함수 fx가 구간 마이너스 1,1에서 연속임을 보여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닫힌 구간이에요.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이 구간에서 연속임을 보여라, 라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한쪽 연속 배웠고, 그리고 이제 해당 점에서 연속을 배웠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구간, 연속임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 A가 마이너스, 저희가 지금까지는 A는 어떤 값, A는 뭐 1로 다가갈 때, 아니면 A가 뭐 마이너스 1로 다가갈 때, 특정 점으로 다가갈 때 극한값을 얘기를 하거나 연속임을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이제 구간이니까 A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으로든 다가갈 때이 1마이너스 엑소제곱의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극한값이 사용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보면은
어쨌든 A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라면은 요 값이 이제 1보다 작은 값일 거잖아요. 제곱을 해도 이 값을 제곱을 해도 그러니까 얘는 음수가 안될 거예요. 그 루트의 음수가 돼 버리면 저희가 지금 모든 정의역과 공역은 실수라고 가정을 하고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A가 이 범위 내에서라면은 요 값은 이제 실수 내에 범위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극한 값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극한 법칙이 사용이 가능해요. 이 구간이라면. 그래서 극한 법칙을 사용을 하는 거죠. 여기서 극한 법칙을 사용을 하면은 리미트 1은 상수니까 얘는 이제 극한 값이 존재를 하니까 이걸 이렇게 극한 법칙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리미트 1 마이너스 리미트 이런 식으로 나누고 얘는 이제 이 극한값은 1이죠. 그래서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저희 앞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극한 법칙 중에 정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x 제곱 이걸 f(x)라고 놓고 이 x가 a로 갈때 정리가 뭐였냐면 얘가 이제 존재를 하면은 얘가 존재를 한다는 가정 하에 얘랑 얘랑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법칙을 저희가 적용을 하려면 전제가 있어요. f(x)가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지 요걸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먼저 이제 요 아래에 있는 값이 극한값 존재를 하는지 따져봐야겠죠. 당연히 뭐 이건 저희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거 다항식이잖아요. 다항식은 이제 모든 실수에서 극한값이 존재를 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a도 네, 실수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극한값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을 하면은 리미트 1-x 제곱은 xa에서 연속이므로 a 법칙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그 다항식은 모든 점에서 모든 실수 점에서 연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모든 점에서 연속이에요. 그러면 모든 그 점에서 그러니까 연속인 얘가 해당 점에서 연속이면은 얘의 극한값은 FA랑 같다고 했으니까 그 얘를 X를 A로 대체가 가능하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A로 대체를 한 거예요. 그랬으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요 값이 이제 그냥 FA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리미트의 FX랑 FA랑 같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이제 연속 법칙이 다 만족을 하잖아요. 얘 극한값이 존재를 하고 그 FA 값도 존재를 하고 그두 값이 같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된 거예요. 요 구간에서. 그러면 요 구간일 때 좌극한이나 우극한이 연속인지 검사를 하고 요 구간일 때 좌극한이나 우극한이 연속인지 검사를 하면 증명을 끝날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요 1-x 제곱. 이제 우극한부터 검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우극한. 얘가 이제 연속이냐, 여기서 우극한에서. 요거를 보시면 얘가 이제 우극한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이제 결국은 저희가 검사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우극한을 구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FA 값을 구하면 그두 개의 값이 같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1로 가니까 얘도 어쨌든 위에서 봤듯이 극한값이 존재를 해요.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항식 때문에 대입을 할수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마이너스 1로 대입을 해버리면 얘의 극한값은 이제 0이 네, 0이고.
얘 극한값도 역시 극한값하고 f의 1랑 같으니까 얘도 0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요게 f의 a 값은 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극한값이 0이고 지금 함수는 1 마이너스 요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좀 헷갈려. 지금 식을 제가 헷갈리게 좀 써놔가지고 이렇게 써야지 더 지금 1 마이너스 x 제곱이랑 이렇게 두 개를 검사를 해야 되는데 뭐 1은 상수니까 당연히 극값 존재를 하니까 이렇게 또 분배를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배를 이렇게 한게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요 값은 이제 0이잖아요. 0으로 0이고 그 1-0이니까 얘도 1이에요. 극값이 1이고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1을 대입을 그냥 해버리면 마이너스 요거부터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버리면 요게 0이고 1-0이니까 얘도 FA도 1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0일 거고 극한값도 0, 1이고 얘도 똑같이 네 그냥 함수값도 1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얘는 이제 자, 어, 우극한이 우극한에서 그러니까 한쪽 연속이란 얘기죠. 오른쪽에서 연속이고 요 점은 왼쪽에서 연속이다. 그러므로 얘는 이 구간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간 연속이라는 걸뭐 증명을 하나라고 할때 처음에 이제 연속인 점을 빼고 A를 이 범위로 한정을 시켜놓은 다음에 요 점에서 얘가 이제 극한값이 존재를 하냐라고 존재를 하면 해당 극한값을 이제 구하는 거죠. 쭉쭉 이렇게 해서 구하고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FA의 값을 구해놓고 두 값이 같으면 얘는 그 구간에서 연속이다 라고 말을 할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해당 이제 끝점에서 오른쪽에서 연속인지 왼쪽에서 연속인지 이렇게 각각 조사를 해서 이것 또한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으면 각점에서 한쪽에서 연속이니까 그 해당 구간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자체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연속 함수의 성질인데 또 연속 함수의 성질에서 그뭐 F와 G가 A에서 연속이고 뭐 C가 상수이면 다음 함수들도 A에서 그 이건 또 앞에서 본 극한 법칙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F와 G가 극한값이 존재를 하면 F 플러스 G의 극한값하고 F의 극한값 플러스 G의 극한값하고 같고 덧셈 법칙, 뭐 뺄셈 법칙, 곱셈, 나눗셈 이렇게 알아봤잖아요. 이것도 거의 비슷한 뭔가 모양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연속함수의 성질이 성립을 하는지 네, 조금 더 살펴보면 그래서 이 정리는 이제 앞에서 배운 극한 법칙을 어쨌든 사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F 플러스 G를 이제 증명을 한다고 할때 F하고 G가 X는 A에서 연속이므로 여기가 이 연속이라는 게 이제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F와 G는 A에서 일단은 연속이에요. 그래서 FG가 X는 A에서 연속이므로 이렇게 쓸수 있죠, 당연히. 연속이면은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럼 요거를 덧셈 법칙을 적용을 한다는 거죠. 덧셈 법칙은 얘가 이제 극한값만 존재를 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법칙이에요. 얘는 둘다 극한값도 존재를 하니까 덧셈 법칙을 당연히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덧셈 법칙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fx 플러스 gx는 fa 플러스 ga.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지 저희가
이 연속 함수의 성질이 F 플러스 G가 FA에서, F 플러스 G가 X는 A에서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시면. 이게 연속이라는 거는 FX 플러스 GX가 X가 A에서의 극한값하고 그 FA 플러스 G, A 이 값이랑 같으면 이 F 플러스 G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할수 있는 거니까 요게 되는지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하냐라고 보니까 F랑 G는 모두 XA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이건 전제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구간, 그러니까 A 주변에 있는 구간에서는 정의역이 연속적으로 존재해요. 저희가 앞에서 맨 처음에 함수의 결합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때 그첫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요 F 요거 요거 배 요거 이제 저희가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요거를 얘기를 할때 보시면 이렇게 더하면 이 정의역은 F의 정의역과 G의 정의역의 교집합이라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 채널지기님 코멘트를 주셨고 요건 이제 실수값 그러니까 상수값에 대해 덧셈이니까 요건 쉽게 정의가 되는데 요거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요게 정의가 될 때는 F의 정의역과 G의 정의역의 교집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F 플러스 G라는 새로운 함수가 이제 태어나는 건데 그 함수의 정의역은 F의 정의역과 G의 정의역의 교집합이라고 했어요. 네. 똑같은 거잖아요. F 플러스 G. 그래서 요 F 플러스 G로 인해 새로 태어난 뭐 H라는 함수의 정의역을 생각을 해보면 X가 A로 다가갈 때잖아요. X가 A로 다가갈 때 F는 연속이라고 했어요. 연속이라는 거는 A의 주변에서는 모든 실수가 정의역에 속한다는 거예요. F가 안 끊어져 있고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A 주변에서 이어져 있다는 것이니까 G도 마찬가지로 AX가 A 주변에서는 안 끊어져 있고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했을 때이 H라는 함수의 정의역은 하나도 소실되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그렇죠. 정의역 구간이 다, 둘다 A 주변에서는 둘다 이렇게 이어져 있을 테니까 교집합을 했을 때라도 정의역이 하나도 소실되지 않고 F 플러스 G를 해도 정의역은 실수 전체. 일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의를 해도 소실되는 구간이 없이 H라는 함수가 정의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요 F 플러스 G, X를.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함수 결합을 할때 요거를 통해서 이렇게 식을 바꿔도 소실되는 정의역이 하나도 없을 거는 A 주변에서. 그래서 연속이라는 게 이렇게 연속이라는 성질을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쓸수 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일단 뭔가 계속 지금 느끼셨겠지만 뭔가 계속 직관적으로만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뭔가 계속 제가 이 공부를 해가면서 뭔가 직관적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씩 불편함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요 결합이라는 것하고 그런 것도 뭔가 저희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해서 쭉쭉 진도를 나갔는데 그 개념이 여기서 튀어나오고 요렇게 쓸수 있다는 것도 뭔가 제가 말로써 이제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게 진짜 맞나?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맞는 논리인가? 약간 그런, 그러니까 조금씩 불편함이 생기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직관적으로 막 설명을 해도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진짜 엄밀하게 맞는 건지, 저도 약간 이제 하나씩 뭔가 새로운 개념을 접할 때 약간 불편함이 생기긴 했어요. 네, 일단은, 네.
그런 느낌 일단 들었고. 어쨌든 제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한 거는 그거예요. 직관적으로 앞에서 이 함수 결합에 대해서 채널지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랑 이거를 처음에 그 책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떡하니 이렇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고, 아, 근데 이걸 이렇게 눈으로 해서 이걸 같다고 하는 게 맞나? 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그래서 앞에서 채널지님 얘기한 그 개념을 적용을 해보면서, 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얘네 X는 A에서 F랑 G 둘다 연속이니까, 이거 두 개를 결합하더라도, 정의역의 교집합이라는, 그러니까 H라는 함수가 이두 정의역의 교집합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 각각의 정의역이 합집합이나 교집합이나 같다. 그러니까 즉, 소실되는 정의역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 이게 맞겠네. 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조금 찝찝함이 있었던 거죠. 네. 일단 어쨌든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저는 넘어갔었고. 그러면, 저는 이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쓰면, 이건 여기서부터 이제 덧셈 법칙이잖아요. fx도 극한이 존재하고 제곱도 존재를 하니까 이렇게 나눠서 쓸수 있어요. 덧셈 법칙 이용해서. 근데 얘는 이제 저희가 앞에서 봤듯이 존재잖아요. 이게 얘가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x는 a에서. 그럼 얘는 fa랑 똑같을 거고 얘는 ga랑 똑같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 또한 f랑 g랑 또 결합을 하고 있죠. 그럼 아까 제가 직관적으로 생각했던 그 논리에 대해서, 네, A에 대해서, 이거는 뭐 A가 정의역이니까, 정의역을 XA로 한정을 했을 때는 그냥 이게 두 개를 결합을 해봤자 정의역 A는 존재를 할 테니까 이렇게 쓸수 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또 맞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요거랑 같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 두 개를 결합한 요거니까 이건 저희가 앞에서 얘기를 나눴던 그 연속을 만족하는 그 C이니까 F 플러스 G라는 그 H라는 함수도 X가 A로 다가갈 때 연속이다. 결국 이제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덧셈이 1번은. 네. 그래서 이뭐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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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제가 다 증명은 사실 살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를 떼와서 이렇게 쭉 살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F와 G가 A에서 연속이고 뭐 C가 상수이면 다른 함수들도 A에서 연속이다라고 네 이런 그 극한 법칙이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구조의 정리가 존재를 해요. 네. 그게 이제 연속 함수에 대한 성질이고. 그래서 제가 결정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오거든요, 책에서. 그러니까 정의역의 모든 점에서 연속인 함수들이라고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거 하나, 이걸 보다가, 아, 진짜 그런가? 얘네가 정의역의 모든 점에서 연속인가? 라고 생각을 하나씩 해봤거든요. 근데 다항식은 앞에서 그 성질, 극한 법칙에 대해서 이제 덧셈, 나눗셈, 곱셈, 그거 쭉 정리가 나오고, 그 밑에, 이런 정리가 또 나오거든요. 그 노트에도 있을 텐데. 이게 C는 상수라고 하면, 얘는 그냥 C. 이건 당연한 거고, 아, 그냥 직관적으로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또, 증명이 따로 있더라고요. 직관적으로만 봤을 땐 당연한 거죠. X가 어디를 가든 간에 얘는 그냥 C라고 했으니까, 상수라고 했으니까, 극한값도 그냥 C가 될 거예요. 근데 X가 A로 갈 때, 이 X의 극한값은 A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x가 a로 다가가면 이 x라는 y는 x라는 함수는 당연히 이 함수 값이 아니 극한 값이 a로 갈 거니까 그 이것도 당연한데 어쨌든 이게 성립한다고 저희가 전제를 해버리면 이거 두 개를 통해서 다그 극한 법칙을 적용을 하면 다항식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앞에서 얘기를 했었을 텐데 뭐 이런 거는 다 뭐 이런 거는 다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요게 이제 성립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어쨌든 얘는 다항식은 정의역의 모든 점에서 연속이라는 걸 이거 두 개를 전제로 했을 때와 극한 법칙을 통해서 모든 점에서 연속이 있구나 다항식은 그거는 이제 이해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 유리함수도 사실은 그냥 요 다항식이 분수로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얘도 다항식이고 얘도 다항식이고 이것도 극한 법칙에서 나눗셈이 있으니까 이것도 이두 개랑 극한 법칙을 사용을 했을 때 이런 형태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fx가 0이 아닌 이상 얘는 이제 정의역의 모든 점에서 연속이에요. 예. 그래서 아, 그거 정도는 제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수 있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 다음 제곱근 함수 그 다음 삼각함수, 역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얘네들은 그 극한 법칙이랑 아까 그 상수는 C는 C고 X는 X이다. 그거를 활용을 해도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우리 함수랑 삼각함수, 역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직관적으로 내가 이해하기는 무리인데 해가지고 계속 찾아봤어요. 일단 뭐 제곱근 함수부터 찾아보고 이게 어떻게 정의역의 모든 점에서 연속인지. 그걸 이제 증명하는 게뭐다 있더라고요. 뭐 유튜브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다 있긴 한데 그래서 앞에서 그 저희가 증명 몇개 봤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뭔가 대수적으로 그러니까 수학에서 엄밀하게 논리를 만들어 나갈 때 하는 그 뭔가 수학적인 용어로서 증명을 하더라고요. 그거로서 뭐 이렇게 되니까 제곱근 함수는 정의역의 모든 점에서 연속이야.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이게 연속 조건 있잖아요.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다. 그거를 뭐 제곱근 함수도 뭐 이러려 하니까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대. X의 정의역 모든 정의역에서 그렇게 뭐 증명을 하고 있고 다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직관적인 뷰는 주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부터 막히더라고요. 다항식하고 유리함수는 뭔가 네. 앞에서 전제로 했던,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해를 했던 그 법칙을 활용해서 이거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 이건 못 이끌어내겠더라고요. 제가 계속 찾아봐도. 그래서 요번 주에, 네. 제가 진도를 많이 못 나갔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떤 거를 이해를 해야지 이거를 조금 정확하게 이해를 할수 있냐라고 찾아봤더니, 어쨌든 극한이란 거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무한대라는 거를 무한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인간의 직관이라는 걸로 이해를 할수 없기 때문에 무한이라는 개념을 엄밀하게 수학적인 용어로 정의를 해놓은 그런 정의가 있더라고요. 방식들이. 그거를 이제 무한이라는 개념을 수학이라는 엄밀한 그런 언어로 서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집합론인 것 같고. 그래서 집합론을 먼저 조금, 집합론에 대해서 먼저 조금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하기 그거잖아요? 뭔가 이제 수학적인 이제, 언어로 뭔가를 엄밀하게 서술해야 된, 서술하는 방법. 그러니까 뭔가 수학의 언어를 배우는 개념이라고 할까?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모든 뭐 X는 뭐 실수일 때뭐 어떤
뭐 y가 뭐 존재를 해서 뭐 서치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자유롭게 이런 언어를 써가면서 뭔가 어떤 개념을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어떤 개념을 정의를 할 때, 그런 언어를 배우는 학문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집합론의 개념을 숙지한 상태에서 해석학을 배우면서 이 해석학에서 이 극한에 대한 개념들, 그러니까 극한이 결국 무한대라는 개념이 섞여 있으니까 극한의 엄밀한 정의에 대해서 배웠듯이 그 개념도 어쨌든 무한이랑 결부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학에서 뭔가 무한대에 대한 개념을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이제 정의를 해놓은 그거를 설명하는 그런 챕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내가 이거를 조금 알고 어쨌든 해석학이란 집합론이 나온 것 자체가 무한대라는 개념을 인간의 직관으로는 이해를 할수 없기 때문에 수학자들이 그런 무한대를 그냥 수학적인 그 논리로서 정의를 하자. 수학적인 언어를 통해서 그 논리로서 엄밀하게 무한대란 개념을 정의를 하자. 그 출발점에서 나온 게 이제 집합론이고, 네, 집합론과 해석학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제가 계속 직관적으로만 이해를 해가면서 지금까지 진도를 나와왔는데, 여기서 딱 막히고 나니까, 이게 내가, 공부 방향이 좀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가 좀 생각이 많아져갖고, 집합론, 뭐 해석학 이런 거 조금 이렇게 봤는데, 사실 그게 단기간 내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말고 할 그런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좀 건만 훑다가 말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 생각은, 네, 이런 제 이제 고민이 있으니까, 그거를, 지금 시점에 최편식님께 조금 말씀드려가지고 조금 상담을 받는 게 나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뭔가 지금까지 쭉 스터디를 같이 해오셨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는 직관적으로만 계속 설명을 드리려고 했지 증명을 뭐 가끔씩 하나씩 보기는 했지만 뭔가 엄밀하게 어떤 정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증명을 하나하나씩 다 살펴보고 그걸 엄밀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흥미도 떨어질 거고 저희가 초심자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하나씩 다 파고 들어가면 너무 다 지칠 것 같아서 그냥 뭔가 직관적으로만 하고 넘어갔는데 여기서 일단 딱 막히게 되는 상황이 온 거고. 그래서 한번 일단은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일단 여기서 좀 스터디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도 그냥 뭔가 최대한 이런 것들은 제가 직관적으로는 이해를 못했지만 그냥 이런 부분들을 뭔가 엄밀하게 하나하나씩 파서 엄밀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책에서는 그냥 얘는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해를 못하지만, 이 함수들도 모든 정의역에서 연속인가 보다 하고, 그냥 그 다음 개념으로 넘어갈 것인가.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제가 의견을 이 시점에서 들어보고 싶었어요. 네, 혹시 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제가 사실 슬랙에 뭐 이런 약간 뭔가 좀 공부를 하면서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네, 그걸 제가 자세히는 말씀 안 드려 가지고 지금 당장 뭐, 생각하실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냥 지금 딱 드는 느낌을 어떠신 것 같으세요? 만약에
아, 이거를 진짜 직관적인 거 말고 뭔가 엄밀하게 하나하나씩 좀다 답하고 들어가서 하는 게 맞나? 아니면 그렇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서 계속 직관적으로만 이해하면서 공부를 해도 우리가 좀 그래도 얻을 수 있는 게 적지는 않다라고 생각되면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제 생각에는 일단은 제가 저기 채널지기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이런 고민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면 뭔가 이제 피드백 제가 메일로 뭐 여쭤보실 텐데 뭔가 이제 답을 주실 거잖아요. 아니면 뭔가 채널지기님이 뭐 다음 주에는 뭐 피드백을 뭐 영상으로서 드리겠다라고 해서 참여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이제 각자 생뭐 일주일간 생각해 오신 것들을 그때 나눠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네. 일단은 제 고민에 대해서 먼저 이제, 채널 지기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뭔가 짧게라도 이제 피드백을 받았으면 좋으니까 저희 스터디 원들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뭔가 짧게라도 이제 피드백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네, 진도를, 그러니까 노트 양도 별로 안 되는데, 진도도 그렇게 많이 나가진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가면 갈수록 뭔가 개념이 조금 복잡해지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막 불편한 부분들이 계속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네, 양이 별로 안 됐던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뭔가 채널지기님이 아 이거는 뭔가 어느 정도 엄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다 파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어쨌든 저도 이제 그걸 좀 엄밀하게 파고 들어간 과정 속에서 시간이 예전보다 좀더 많이 걸릴 테니까 뭐 격주로 한번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책에 있는 내용 말고 제가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막 찾아보고 리서치해보고 그런 시간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일단 오늘은 네. 일단 제가 여기서 딱 막혀 있는 부분 여기까지 얘기를 나눈 걸로 하고 네.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